연애학개론 미니드라마 슈키라 연애조작단. 자자자 다들 조용. 지금부터 한국대 방송국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그럼 신입생들부터 시작해볼까? 안녕하십니까 13학번 김기범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13학번 이태민입니다. 반가워. 나는 11학번 다나. 난 11학번 전재인. 난 11학번 최민호. 반갑다. 니들이 어느 쪽으로 지원했어? 네 저는 아나운서 지원했습니다. 아 네 저도 아나운서 지원했습니다. 어 네. 그러면 내 직속 후배들이네. 야 어떻게 전재인 네 직속 후배냐. 남자니까 내 직속 후배지. 오. 어 선배님 오셨습니까? 안녕. 얘들아 이쪽은 08학번 이오뉴 선배 담당은 PD야.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앉아 괜찮아. 아 근데 이 선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저희 다 많이 기다렸는데. 교수님 뵙고 오느라고. 근데 니들 많이 마셨니? 아니요. 그래 몸 생각해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난 저쪽 가서 마실 테니까 편하게 놀아. 네 맞지? 알겠습니다. 아 야 진짜 완전 이 선배는 저 말투 저 배려심 진짜 짱이야. 그러니까 완전. 야, 뭐가 짱이냐? 늑다리 선배가 됐으면 당연히 자리를 피해줘야 맞는 거지. 됐거든 최민호? 너나 잘해. 야 청소는 다 했어? 네 다 했습니다. 니들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어. 야 놔봐. 뭔데요? 내 동기 아나운서 알지? 전재인. 참고로 내가 전재인을 좋아하니까 얘들 흑심 품지 말고, 어? 알겠어? 선배! 재인 선배 좋아하세요? 아, 그럼 둘이 사귀는 거예요? 야! 아유, 멍충아. 좋아한다고 다 사귀냐? 그냥 혼자 좋아하시는 거죠? 너, 자식, 어떻게 알았냐? 에이, 척 보면 답 나오죠. 아, 그래서 말인데, 야, 니들이 좀, 나 좀 도와줘야겠다. 아, 저희가요? 어떻게요? 재인이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와. 뭘 좋아하는지, 싫어하는 건 뭔지,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뭔지 뭐 등등등 뭐 있잖아. 알았지? 아이 근데 동기라면서 아직 그것도 파악 못하셨어요? 야 내가 좀 바쁘잖아. 아 근데 저희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? 내가 니들 맛있는 거 사줄게. 아이 뭐 그렇다면. 그럼 앞으로 기범 태민 너는 연애 조작단이 되는 거다. 오케이? 야 니들 여기서 뭐해? 뭐가 오케이야? 이따 점심방송 준비 다 했어? 야 최민호 넌 애들 데리고 노닥거릴 때냐? 어? 너 원고는 미리 읽어봤어? 아 당연하지. 너 그때처럼 버벅거리기만 해봐. 네가 쓴 원고 제대로 못 읽기만 해보라고. 야 걱정 마. 너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서 남자들이 참 너 좋아하겠다. 어? 자, 좋은 아침. 어? 청소했나 보네. 어 완전 깨끗하다. 기범이랑 태민이가 청소했구나. 고생했어. 아닙니다. 근데 온유 선배 아직 안 오셨어? 어? 야, 이 커피 뭐지? 야 최민호 건드리지 마. 온유 선배 거거든. 굿모닝 굿모닝. 다들 일찍 나왔네? 선배 이거 드세요. 커피예요. 아이고 고마워. 어 선배 이거 오다가 그리고 사왔는데 아침 못 드셨을까 봐요. 샌드위치예요. 고마워. 우리도 밥 못 먹었는데. 응? 이거 먹을래 그럼? 아 그 선배 건데. 아 나눠 먹지 뭐 좀. 뭐 점심 방송 준비 해볼까 지금부터?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? 오늘부터 중간고사라 점심도 거르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계신 학우 여러분들도 계시겠죠? 점심 굵으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. 꼭 챙겨 드세요. 079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. 샤이니 눈안 눈이 예뻐. 야 최민호 너 뭐야 발음 왜 그래. 그리고 너 숫자도 못 읽냐 어? 다른 아나운서들은 미리 읽어보고 막 그러거든? 아, 야,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난리냐?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. 그리고 너도 원고에 오타 많거든? 뭐? 너나 연습 좀 해, 연습! 아, 그만. 됐어. 민호는 앞으로 조심하고, 다나는 진정하고, 노래 다 끝나간다. 준비!
잘 먹겠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많이 먹어. 아, 근데 저 제인 선배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어. 남자친구 있으세요? 나? 왜? 그냥요. 없어. 아, 그럼 선배는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? 나?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? 근데 왜? 아니에요. 그럼 제인 선배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? 난 베이비 핑크. 다나 선배, 선배는 민호 선배 같은 남자 어때요? 뭐? 최민호? 야, 완전 별로야. 왜요? 아, 그냥 마음에 안 들어. 아니, 뭐, 네, 그렇구나. 그럼 제인 선배는 민호 선배 어때요? 남자로. 민호?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. 에이, 선배들은 연애 안 해요? 야, 그것도 뭐 다 나 좋다는 남자가 있어야지. 난 그냥 따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. 누구? 야, 너 혹시 이 선배? 아이, 아니야. 다 먹었으면 가자. 누군데? 근데 넌 왜 다나 선배한테 질문해? 우리가 정보를 케어하는 사람은 제인 선배인데. 아우, 야, 넌 진짜 눈치 없게. 제인 선배한테 바로 돌직구로 물어보면 어떡하냐? 둘한테 똑같이 물어봐야 티가 안 나지. 아, 그래서 그랬구나. 네 이래가 연애하겠나? 어? 아이고, 야라 어쩌면 좋노. 아, 너 연애 고수인가 보다. 내가 고등학교 때 연애를 좀 했어. 야야야, 니들 뭐해? 몇 가지 정보를 알아왔습니다. 오, 그래? 뭔데? 제인 선배는 선배님을 전혀 이성적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. 뭐라고? 이상형은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랍니다. 그리고 좋아하는 색은 베이비 핑크랍니다. 네, 그리고 이건 진짜 고급 정보인데. 뭔데? 다나 선배가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뭐? 다나가? 날? 아, 또 말도 안 돼. 너 취했냐? 아닙니다. 다수의 연애 경험이 있는 제가 봤을 땐 말이죠. 다나 선배가 선배한테만 버럭 화를 잘 내는 이유. 이게 다 자기 마음을 감추기 위함이죠. 그리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합니다. 수상합니다. 야! 너 그런 말 하지도 마야. 무섭다, 무서워. 어우. 아이, 근데요. 제가 봤을 때 두 선배 모두 온유 선배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야, 원래 여자애들 다 온유 선배 좋아해. 그냥 연예인 좋아하듯. 알지? 뭐, 어떤 마음인지. 야, 누가 누굴 좋아해? 아닙니다. 보세요. 아, 선배 저예요. 아, 재인아. 아, 뭐 하세요? 나 도서관인데 왜? 아, 힘들겠다. 저녁은 드셨어요? 아니. 그럼 저녁 같이 먹어요. 학교 앞 식당에서 만나요. 맛있다. 선배 기억나요? 선배 군대 가기 전날 여기서 우리 같이 밥 먹었었는데. 그랬었나? 그럼요. 그때 저 막 밥 먹다가 펑펑 울었잖아요. 아, 맞다. 너 울었었지? 근데 그때 왜 온 거야? 에? 난 좀 당황스러웠어. 네가 울어서 갑자기. 아, 그냥 선배가 군대 간다는데 2년 동안 선배 맨날 볼 수 없는 게 슬퍼서 울었죠. 어? 온유 선배랑 제인 선배. 조용히 이리 와. 아, 왜, 왜? 둘이 왜 여기 있지? 날 볼 수 없는 게 왜 슬펐는데? 네? 아, 그게 선배 좋아하니까요. 선배를 좋아하는데 매일 볼 수 없으니까 슬펐죠. 근데 선배 몰랐어요? 내가 좋아하는 거? 제인아, 나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고 곧 학교도 졸업하고.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? 누군가를 옆에서 챙겨주고 신경 써줄 여력이 없어. 제가 선배 챙겨주면 되잖아요. 선배 공부할 때 이렇게 같이 밥도 먹어주고 내가 다 챙겨주면 되잖아요. 나는 제인아, 넌 참 좋은 애 같아. 실력도 있고 착하고 앞으로 진짜 좋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그냥 지금 내 상황에서 연애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. 선배, 나는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선배 좋아했는데. 선배가 CC였을 때도 헤어지기만 기다렸고 선배가 군대 갔을 때도 제대하기만 기다렸는데. 난 너한테
그런 나 기다려달라고 말한 적 없어. 아, 알아요, 알아. 아니, 제가 그냥 혼자 기다린 거예요. 입학했을 때부터 3년 동안 선배만 좋아했는데. 나도 너를 마음 편하게 마음껏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너랑 나이 참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.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도대체 그 상황이 뭐길래. 아, 선배도 절 싫지 않잖아요, 그죠? 제인아, 이렇게 말하다간 서로 끝도 없겠다. 아무튼 뭐 이 상황에선 미안하지만 지금 네 마음 못 받아줄 것 같아. 나 먼저 갈게. 밥 마저 다 먹고 가. 선배. 야, 대박. 제인 선배 지금 차인 거야? 어,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. 빨리 민우 선배한테 전화하자. 뭐 마실래? 야, 콜라요. 자, 근데 무슨 일이야? 방송국에 무슨 일 생겼어? 어? 민우다. 어, 옆에 온유 선배네. 둘이 무슨 일 있나? 선배. 응? 제니가 선배한테 고백했다면서요? 어디서 들었어, 그건 또? 그건 아실 거 없고 일단 사실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해 주세요. 응? 내가 왜? 당사자도 아닌 너한테? 저 제니 좋아합니다. 선배의 마음 중요해요. 왜 내 마음이 중요해? 선배가 제인이 받아주면 상황 끝이니까요. 근데 선배가 아니라고 하면 저한테도 희망이 있으니까요. 선배 제인이 안 좋아하죠? 그렇죠? 아, 선배! 대답 좀 해봐요. 답답하게. 선배는 선배 좋다는 여자들 많잖아요. 제인이 별로죠? 내가 제인이 괜찮다고 하면 어쩔 건데? 선배! 내가 제인이 좋다고 하면 너 어떡할 건데? 아, 진짜. 선배, 제가 듣기론 거절했던데. 아니에요? 최민호, 전재인 좋아했어? 단아야, 너 웬일로 술을 다 마셔? 그것도 야, 혼자서? 전재인, 너 똑바로 얘기해. 너 내 동기지? 가장 친한 친구, 야, 맞지? 야, 정신 차려. 그래, 맞지, 맞지. 너 그럼 나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어? 뭐? 아, 왜 그래? 뭐 원하는 게 뭔데? 말해봐. 너 최민호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았어? 어? 민호가? 민호가 너 좋아한대. 아,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? 내가 민호 좋아하니까. 어? 야, 야, 너 민호 엄청 싫어했잖아. 몰라, 싫었는데 어느 순간 좋아졌어. 야, 너 민호한테 맨날 짜증내고 그러잖아. 아, 그리고 너 온유 선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아휴, 온유 선배야, 그냥 후배로서 좋아했던 거지. 아, 아무튼 그거 됐고, 네 마음은 뭐야? 아, 나 진짜 아무 마음 없어. 동기 이상으로 민호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. 아, 그리고 지금 민호가 눈에 들어오겠냐? 나 온유 선배 좋아하는 거 알잖아. 어? 야, 근데 나 온유 선배한테 차였다. 뭐라고? 아, 좋아한다고 했는데 선배 상황이 여자 만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래. 아니, 야,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데? 대학 졸업반은 취업 못하면 여자도 못 사귀냐? 어? 아, 근데 나 뭐 그냥 기다리려고. 어? 야, 지금까지 3년 기다린 거 더 못 기다리겠어? 응? 군대도 기다렸는데 취업할 때까지 이거 못 기다리겠냐고. 우와, 대단하다 전재인. 그 변함없는 네 마음에 내가 박수를 보낸다. 야, 암튼 난 오로지 온유 선배니까 뭐 최민호는 네가 좋아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. 신경 안 쓸 테니까.